세 번째 컨캐트 오퍼레이터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하나 스트림을 하는 거예요. 스트림 두 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보면은 처음에 1, 2, 3으로 어브저버블 만들고 4, 5, 6 만들죠. 그런 다음에 소스 1을 컨캐트 소스 2 하면은 소스 1부터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소스 2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거 지워놓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소스 1, 소스 2. 그죠? 소스 1, 소스 2를 컨캣 하게 되면은 소스 1부터 하고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소스 2가 나와서 따라서 1, 2, 3, 4, 5, 6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게 세 번째 예제입니다. 보시면은 1, 2, 3, 4, 5, 6이 있고 다음에 소스 3 해서 소스 1을 딜레이 3초 줬습니다. 그러니까 3초 뒤에 얘가 수행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소스 3 컨캣 소스 2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 동안 기다렸다가 3초 뒤에 얘부터 먼저 하고 그런 뒤에 소스 2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자, 1초, 2초, 3초 맞죠? 그렇죠? 3초 뒤에 수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RX 어버저버블 요것을 요것과 그리고 RX 어버저버블 이 두 개를 큰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거는 결코 실행되지 않죠. 왜냐니까 이게 안 끝나잖아요. 그죠? 이게 끝나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끝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볼까요? 보면은 자, 0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컨솔로그 되고 있습니다. 요 끝내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 테이크 넣으면 되겠죠. 테이크 2 해서 런 해보죠. 그러면은 런 클리어 하고 런 0 1 다음에 바로 수행되죠. 디스네블 런즈가 런 되고 있습니다.